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3명의 사용자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egoing이라는 사람이고 k8805 그리고 리체 이렇게 3명이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 그룹을 이용해서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하나의 파일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파일을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egoing이라는 사용자와 k8805라는 이두 개의 사용, 두 명의 사용자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저는 developer. 예, developer라는 그룹으로 묶을 거고요. 리체라고 하는 사용자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라는 그룹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디벨로퍼라는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용자는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룹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바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세요. 자, 이 디렉토리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는 뭔가 변화가 잦은 파일들이 위치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디렉토리죠. 저는 이 디렉토리에 개발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mkdir 그리고 developer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바 밑에다가 만들 거예요. 엔터를 쳤을 때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는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복습 삼아서 살펴보면 ls-l을 했을 때 al을 해야 되겠네요. al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점이 나옵니다. 자, 이 점이라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예요. 이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루트죠. 루트에 대해서는 rwx가 다 권한이 있는데 현재 저는 egoing이고 egoing은 루트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속하나요? other에 속하는데 other에는 w가 없네요. 그럼 우리가 이 현재 디렉토리에 디렉토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렉토리에 other에 w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루트의 권한으로 현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만들어야겠죠. 자, 저는 제일 쉬운 거 sudo를 통해서 mkdir 현재 디렉토리에 developer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8805와 리체도 지금 제가 생성한 그 디렉토리로 들어갈게요. 아, 지금 미리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제가 실습 준비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바 developer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echo hi egoing.txt에다 만든다. 엔터를 치면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왜 그럴까요? ls-al 현재 디렉토리의 permission에서 other는 현재 디렉토리는 루트의 소유고 그리고 other는 w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루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 파일의, 저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루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 있는 루트는 루트 그룹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룹을 디벨로퍼라는 그룹으로 지정하고 egoing과 K8805를 디벨로퍼라는 그룹의 멤버로 만들면 그 멤버들은 저 디렉토리에 대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룹 같은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언제나 검색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dd group in Linux 또는 Unix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네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니까 리눅스 add user to group 즉 유저를 그룹에 add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여러 명령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건데 여기 쭉 보니까 user ad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G 왠지 그룹일 것 같죠? 그리고 그룹의 이름을 쓰고 그 사용자의 이름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user add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에 따르면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를 새로 생성할 때 그 사용자가 그룹에 속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를 그룹에다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그룹 add라고 하는 명령이 있네요. 생각해 보세요. 그룹 add. 그룹을 추가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콘솔로 들어와서 그룹 add를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create a new group. 새로운 그룹을 create 한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그룹 add에 옵션을 주고 그룹 이름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옵션이 뭔지는 뭐 일단 귀찮으니까 넘어가고 그룹 add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룹의 이름 developer라고 하고 엔터 그랬더니 permission deny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그룹 add는 일반 사용자는 쓸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서 이것을 카피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 느낌표를 두 번 쓰면 느낌표 두 번은 여러분이 직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라는 뜻이에요. 훨씬 편하죠. 자, 이런 거는 그냥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add developer가 실행이 됐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nano etc 그룹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파일의 가장 끝에 developer라고 하는 그룹이 추가됐습니다. 자, etc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은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어떤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룹을 추가하면 이 그룹에 여러분이 추가한 그룹이 생겨납니다. 자, 바깥쪽으로 나가겠습니다. Ctrl X. 자, 그럼 우리가 그룹을 추가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그 그룹에 egoing이라는 사용자와 k8805라는 사용자를 멤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 여러 명령어들을 쭉 보다 보니까 user mod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a, -g, ftp, 20. 자, user mod는 user를 modify, 수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왠지 이미 존재하는 유저에 대한 수정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에 따라서 여러분은 또 이걸 해보시면 되죠. user mod. 자, modifier user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를 수정한다 라는 뜻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a라고 하는 것은 add the user to the supplementary group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한다. 그리고 use only with the G 옵션, 즉 G라는 옵션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G로 한번 가볼까요? 자, G라는 것은 그룹이란 뜻이네요. 딱 이름을 보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user mod modify minus a는 추가한다. 어디에? 그룹의 이름은 뭘로 할 것이냐? developer. 그리고 어떤 사용자를 modify 할 거냐? 수정할 것이냐? egoing. enter. permission denied. 관리자로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도 되고 느낌표 두 개를 써도 되죠.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명령어를 호출해서 이 뒤에를 K8805로 하게 되면 egoing과 K8805는 developer라고 하는 그룹에 add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쉘에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들어오기를 할게요. 이거는 우리 각자 방법이 다른 거 아시죠? 저는 엑시트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용자도 마찬가지. 엑시트했다가 다시 접속했고요. 엑시트했다가 다시 접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 디벨로퍼 여기도 바 디벨로퍼 여기도 바 디벨로퍼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현재 디렉토리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아니, 일단 소유자는 루트, 그룹은 루트입니다. 저기 있는 이두 번째 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디벨로퍼로 바꾸면 현재 디렉토리는 디벨로퍼라는 그룹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유자가 있고 그룹이 있는 건데 그 그룹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역시나 검색을 통해 알아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뭐죠? 디렉토리를 체인지하고 싶은 거예요. 체인지 디렉토리 인 디렉토리의 뭐죠? 그룹을 바꾸고 싶어요. 인 리눅스.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CHOWN이 있고 CHGROUP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서 저는 좀더 편리한 CHOWN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렇게 형식까지 이렇게 보여주네요. CHOWN에 우리가 사용할 때 유저와 그룹을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ain chown 자, change 파일 owner and group 즉 파일의 owner와 그룹을 change 한다. 형식은 chown이라고 하고 owner를 쓰고 땡땡 그룹을 쓰고 파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소유자와 그룹을 바꿀 수 있는 명령어라는 뜻이에요. 자, 수두를 해야 됩니다. change owner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루트니까 루트 그리고 그룹은 디벨로퍼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라고 하게 되면 ls-al을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디벨로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유자도 바꾸고 싶다, egoing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를 egoing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룹은 상관하지 않겠다, 기존 걸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echo hi egoing egoing.txt permission denied 가 뜹니다. 왜요? 현재 디렉토리에 그룹이 디벨로퍼가 됐고 egoing은 디벨로퍼의 멤버이긴 하지만 권한이 rx예요. 뭐가 없나요? w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sudo chmod change access mode 어떻게요? 그룹에 w를 준다. 어디에다?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그리고 이전에 입력했던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에러가 없고 확인해보면 egoing.txt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egoing과 함께 developer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k8805도 파일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해봅시다. echo hi k8805 엔터 ls-al 보시는 것처럼 k8805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디벨로퍼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구죠? 리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enter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왜요? 현재 디렉토리는 현재 디렉토리에 그룹은 디벨로퍼인데 리체는 디벨로퍼가 아니죠. 그럼 뭔가요? 소유자거나 아니면 other에 해당되는데 일단 리체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안되고 그럼 other에 속하는데 other에는 퍼미션이 w가 없으니까 안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자, 그룹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이슈가 꼭 필요한 때에 그룹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